안녕하세요. 액팅 갤러리입니다. 이제 사람들이 활동을 하잖아요. 연기 영상을 많이 필요한 데가 많을 거예요. 심지어 출연 영상까지 보내는 경우가 있고.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출연 영상을 많이 보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이제 이 카메라 안에서 어떻게 연기하는 것인지 모르잖아요, 그 사람들은. 그러니까 내가 출연했던 작품들을 열심히 잘 보관해 뒀다가 열심히 편집을 하는 거예요. 편집을 해놓고 이제 보내면 되게 좋아요. 근데 굵고 짧고 임팩트 있는 걸로 보내는 게 저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왜? 과연 나 혼자만 보낼까요? 엄청나게 보낼 겁니다. 뭐 특정 작품에 이메일 떴다 그러면은 막 너도 나도 다 들어가고, 이제 캐스팅 디렉터, 줄여서 캐디들이라고 많이 해요. 그것들도 이제 이력서 아니라 프로필 겁나게 때리는 거예요. 그렇다면 그분들이 다볼수 있을까요? 물론 보겠죠. 근데 집중적으로 볼 수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분들의 입장이고,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많다 그러면은 겉페이지부터 이제 설렁설렁설렁설렁 이렇게 볼것 같아요. 그리고 출연 영상 보냈다 그러면은 뭐 대부분 뭐 자기소개하면서 안녕하세요. 저는 누구 홍길동입니다. 남성이고요. 키는 어쩌고저쩌고 하고요. 어떻게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저의 출연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. 가 좋냐? 또는 그냥 아예 처음부터 내가 출연했던 장면을 박아서 보여주는 거냐?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거는 목소리가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. 내가 이 화면 안에서 어떻게 연기를 하는 건지 가장 중요한 게 목소리고 외모죠. 거의 이미지가 많이 차지를 하긴 하지만 목소리도 없지 않아 많이 차지합니다. 오케이? 그 길이는 길면 길수록 안 좋아요. 짧으면 짧을수록 더 효과적입니다. 만약에 내가 경력도 없고 출연 영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가정하면은 독백을 하십시오. 왜냐? 없으니까요.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보여줘야죠. 난 화면 안에서 이렇게 연기를 하고요. 그리고 내 목소리는 이렇게 됩니다. 근데 어떻게 해서든 영상을 받아내야 돼요. 어떻게 해서든 영상을 받아내야 돼요. 쉽게 말해 독립영화, 단편영화, 뭐 웹드라마 뭐 등등등 있잖아요. 무명이들의 이제 그런 가정하에 설명하자면 경로들이 있으니까 꼭 어떻게 해서든지 기필코 꼭 단편, 독립, 뭐 웹드라마 뭐 등등등 을 통해서라도 자기 출연 영상을 만드십시오. 그리고 또 간혹 업체들이 있어요. 업체들을 통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 그거는 제가 아직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그것도 퀄리티가 나쁘지 않다고 들어가지고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. 오케이? 그렇다면은 제 채널에 영상 많이 보시고, 공부도 많이 하시고,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, 그리고 좋은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케이? 오케이. 그러면, 아자, 나자, 나자!